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. 아 이거야 씨발 이거야. 한번 베인으로도 보여줬었는데 뭐야. 아 500개 감사합니다. 리플 강의해줘. 롤 아이디랑 KD 알려줘. 챔피언이랑. 자 일단 내가 우리 타동생은 내가 좀 디테일하게 해줄게. 원래 귀찮아 디테일하게 안 하는데 해줄게. 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아주 좋아. 30초 남았습니다. 왜 풀 안 썼어 이거. 아무가 이거 혓바늘 날릴 때 풀 썼으면 살았잖아. 아니 옆구르기 하든지. 이게 죽으면 그냥 아 스펠 아꼈고 상대 스펠 뺐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첫 인베야. 미니언을 안 놓칠 때 죽으면은 그래도 괜찮아. 근데 미니언을 이렇게 놓치지 않아? 그럼 이제 끝이야. 너는 힘들어져. 그리고 아마 라인전 질 거야. 근데 원래 지는 조합이 아니야. 원래 이기는 조합이야. 베인브람이 이즈갈리오 개발라. 근데 아마 라인전 질 거야. 내 예상이야. 왜 진다고 생각하냐면은 갈리오하고 피드 상대로 정화 안 들잖아? 그러면 갱오지 않는 이상 못 이겨. 그냥 이길 수가 없어. 이게 힘들어 이러면. 현우야 어서와. 현우 가장 중요한 거인 것 같아. 어 그리고 나는 베인 할 때 도란 검 되게 비추야. 아니 베인이 짤짤이 평타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킬에 AD 개수가 뭐 많이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도란군 가는 거는 굉장히 손해야. 도란 방패에 가면 돼. 어차피 은하살 딜로 할 거고 AD가 별로 높지 않아도 딜 잘 들어간단 말이야. 그리고 베인은 이제 이기는 경우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단 말이야. 하다보면 방패 드는 거 추천할게 일단. 그니까 지금 템트리 교체할 필요 있고 어 스펠 정화 들 필요 있고 그리고 저런 싸구려 스킬 피하는데 구르기 쓰지마. 무슨 저런 싸구려 갈리오 Q 피하는 데다가 구르기 써. 구르기는 내가 쓰는 거 알려줄게. 500개 쓰면 해주지. 난 오늘 딱 그럼 알렌까지만 받고 그만할게. 원래 잘 안 하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. 예약이 지금 한 15개 있는데 다 못 끝내가지고. 나 베인 갔다가 이번 판에 구르기 쓰는 거 알려줄게. 이번 판에는 원래 구르기 쓰는 법은 있잖아. 상대방 원딜이 막타 때릴 때 앞구르기 해가지고 한 대씩 때려주는 게 굉장히 쎄. 그렇게 쓰는 게 이제 베인의 정석이고 이번 판에 구르기 쓰는 거는 갈리오 저거 박는 거 피하는 데 써야 돼. 갈리오 박치기 피하는 거. 갈리오 박치기 할 때 뒷구르기로 피하는 게 옆구르기나. 근데 옆구르기 하면은 도발 걸려. 거리 벌리고 있다 뒷구르기로 갈리오 도발 피하는 게 정석이고 그 외에는 구르기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번 판에. 아 500개? 아 알렌의 그 진짜 실력을 보는 건가? 갱화 쓰면 호응을 해야지. 미니언 먹으면 안 되지. 그냥 적어줄게 메모장에다가. 아, 안 되겠다. 너무 많아 문제가. 템트리 선템 도란방패 위 스펠 피들 강대로는 무조건 정화. 그리고 구르기를 써야 할 어디로 어디다 써야 할지 생각 안 하고 게임을. 그리고 네 번째 갱 왔는데 CS 처먹음. 이런 경우는 한타나 소규모 대전 일어나도 똑같이 CS 처먹는 경우가 많아요. 고쳐야 돼. 동생이네. 밟아 피드백 잘 될 수 있게 해줄게. 나 믿어. 내가 다 적어놓고 우선순위로 고쳐야 되는 것부터 찍어줄게. 우선순위. 때려 갈리오. 잘하네. 파이팅. 밀어 밀어. 아쉽다. 요거는 조금 아쉬워. 요거는 잘했어. 되게 잘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선고를 안 쓰고
이거 타워 어그로를 맞은지 모르고 앞구르기 한 건 좀 아쉽다, 그지? 여기에서 앞구르기 한 거. 이거 안 했으면 타워 한 대만 맞았으면은 성공해가지고 이지 잡았는데, 그지? 조금 아쉬운데, 잘했어. 레온도 훌륭해. 근데 이지가 잘 크고 있어. 지금 갈리오아가 피들이 많이 나오거든. 아까 베인 할 때도 상대 피들이더만. 정화 안 들면 이기 힘들어. 이거 봐,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. 원래 이게 자살행이야. 우리 캬 동생이 씨와요. 알려줘야지. 이게 원래 이게 자살행이야, 이게. 봐. 봐, 안 닿았지? 끝이야, 이러면은. 이러면 원래 뒤지는 거야, 그냥. 바로 브라움 큐 들어갈 거고, 정화로 풀고, 궁 쓴 다음 존나 때리면 돼, 그냥. 그럼 갈리 입장에서 이제, 존나 맞아야지, 뭐, 씨발, 뭐, 어떡해. 이미 스킬 다 쓰고 들어왔는데. 안 그래?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. 이게 정화 안 들어서. 아쉽지. 실력이 아니라 그냥 지식의 문제지. 정화를 드는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다면은 실력이랑 상관없이 갈리를 죽였을 텐데. 그리고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는 또 말해서 미안한데 갈리오 Q 같은 쓰레기 스킬을 구르기로 피하면 안 돼. 갈리오 Q 하나 찍었을 거야 아마. 아니 갈리오 Q 하나 찍지 않겠다. 마스터 했겠다. 더블 찍었네. 하나 찍었네. 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. 요거 씨, 요거 데미 70짜리 피하려고. 마방으로 깎이면 50밖에 안 들어오는데 잘 밀었다 이거. 좋아. 브람이 약간 병신이야. 아까부터 큐를 안 해. 스택 빨리 묻혀야 되는데. 근데 갈리오는 그에 비해 좀 잘해. 원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?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식이 없는 것 치고 이 정도는 무난해. 아주 좋아. 라인도 잘 버티고 있고 서포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어. 와, 이즈 노리는 판단 좋았다. 잘했어. 라모스가 못했네. 아, 관종광이 할생 없었는데 해달라고 해가지고. 모르는 사람이 해달라고 했으면 그냥 씹었을 텐데. 혼자 안 돼? 이제 못 이긴다 이제. 2대1 얼건 나와가지고 만화 보내라. 계속 쫄 수밖에 없지. 클린징 없는데. 잘하네. 좋은 시도였다, 진짜로. 때려야지, 이거. 때려. 가까이 가면 안 돼. 아이고. 아쉽다. 잘했어. 아무한테 카이팅 잘 안 되네. 거리 벌리는 거. 이런 거 갈리오 밀지 말고 아무 밀어야 돼. 그러니까 갈리오가 도발 걸고 지랄 해봤자 어차피 불안 방패 키면 하나도 안 달아. 이즈를 때려봤자 이런 거는 그냥 아무 정글로 밀어버리면은 끝이야. 맞지? 항상 그 바텀 싸움할 때는 정글에다가 그 초점을 두고 하는 게 좋아. 알렌 그 아이디랑 KDA랑 챔피언 좀 미리 적어줘. 최근 거밖에 못 본다 근데. 학살 중입니다. 못 이겨. 당황스럽지. 이거 맞으면 당황스러운데. 이즈리얼이 제일 센 타이밍이야 지금. 근데 이제 이거 지나면 약해지니까 신경 쓸 건 없는데 이 타이밍 때 제일 세. 내가 아까 메모장에 적은 거 기억나지? 2코에서 3코어 타이밍 때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이제 해도 된다고. 이거야. 빨간 팀이 내셔 남작을 처치했습니다.
그 내가 하나 팁을 하나 줄게. 팁을 하나 줄게 내가. 한타 팁. 어려워 한타 포지션 잡는 거. 되게 어렵거든. 근데 그나마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. 베인 기준이야. 베인 기준. 모든 언들이 다 그렇진 않아. 베인 기준이야. 베인 기준. 아깝다 이거. 아깝네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됐다. 아, 잘못 했는데. 한타 딱 시작하잖아. 오 좋아. 한타 딱 시작하면은 내가 한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, 포지션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포터를 찾아. 우리 팀 서포터가 어디 있는지 그게 우선이야. 그럼 서포터 찾아서 서포터한테 붙어. 일단 독단적인 행동하지 말고. 브라움의 눈물겨운 희생이다 진짜로. 소프트를 빨리 차는 게 좋아. 제압되었습니다. 남모 정당 끼고 달리면? 그니까 서포터 찾으라니까? 일단 서포터 찾아야 돼. 이거 봐, 수은 올렸잖아. 클린즈 가면 수은 안 올려도 되는데, 이번 판. 두 개밖에 없어서, CC. 템 아까워. 서포터가 앞에 있는 한타야, 이거는. 이길 수밖에 없지, 이러면. 한타 도중에 핑할 때리고 그래. 거리 조절을 잘 아직 못하네. 원딜 많이 안 해봐서. 자꾸 상대 스킬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네. 그지? 내가 봤을 때, 우클릭 쓰지? 파이팅. 자꾸 상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클릭 쓰는 거 같은데? 파이팅? 우클릭 써? 아니면은 A클릭 써?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우클릭 쓰지? A클릭 바꿔. 우클릭 쓰면 이렇게 돼. A클릭 연습. 이게 그냥 카이팅 다 될 거야. 이거 연습하면 거리 걸리는 거. 한타 일단 시작하면 서포터 없으면 미드 찾아. 없으면 그냥 혼자 하거나 지는 한타면 튀기. 이게 다야. 이것만 하면 돼. 이 여섯 가지 피드백. 순서는 먼저 해야 되는 거.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세 개는 바로 해줘야 돼. 이거 먼저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세 개 하면 될 것 같아.